아산시가 2022년부터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무상 보육을 전면 실시합니다. 시는 우선 정부 미지원 시설 수납 한도액을 정부 포준 보육료 수준까지 확대해 부모 부담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공립과 법인 등 정부 지원 시설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보조율을 만 3~4세 60%, 만 5세 80%에서 전체 80%로 통일합니다. 또 공공형 어린이집 교육 환경 개선비 지원을 만 5세에서 만 3세에서 5세로 확대하고 어린이집 보육 도우미 인건비 최저시급 단가를 상향하는 등 지난해보다 20억 원 늘어난 12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.